마르타와 마리아,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하다 어떤 마을에 들렀습니다. 저 실례합니다. 저는 마르타라고 합니다. 예수님과 선생님들을 저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. 예수님, 마르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. 그래요? 그럼 갑시다. 마리아! 마리아, 얘는 또 어디 간 거야? 손님 맞을 준비로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.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. 마리아, 이리 와. 바쁜데 눈치 없이 거기 왜 그러고 있어? 언니, 쉿, 조용히 해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. 주님, 제 동생 마리아인데요.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한마디 좀 해주세요. 언니 일 좀 도우라고 혼 좀 내주세요. 마르타,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습니다.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. 커봐, 언니도 이리 와. 주님 말씀 듣고 같이 하자. 아휴, 정말. 맞아요, 마르타. 그만하고 동생이랑 여기 같이 앉아요. 사람들은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. 네, 주님.